반갑습니다. 이건철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해군은 정말 폭군일까? 두 번째 주제로 광해군은 정말 오랑캐와 밀통했을까? 입니다. 인조반정 주체 세력들이 광해군을 폭군으로 몰았던 세 가지 근거. 첫 번째 하나가 패모살제라 그랬죠. 어머니 임목대비를 피하고 아우 영창대군을 죽였다. 첫 번째 죄. 두 번째 들었던 게 궁궐을 비롯한 무리한 토목공사로 그야말로 국난을 뭐 국정을 위태롭게 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다. 세 번째가 명나라를 사대하지 않고 후금과 밀통하면서 명나라를 배반했다. 자, 과연 광해군은 정말 오랑캐와 밀통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라치가 연족을 통일했죠. 그 당시 이런 배경이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주면서 명나라도 정말 좀 상당히 인적, 물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본건 사실입니다. 그런 흔들리고 약화된 명나라, 그 기회를 타고 누라치, 연족이 우리 만주 쪽에 많았는데, 만주부터 시작해서 쭉 시베리아까지 쭉 많았는데, 여진족은 여러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압록강 바로 건너쪽에 있었던 근진여족, 여진족. 그걸 누르하치가 먼저 통일하고 점점 주변 여진들을 통일해 나갑니다. 건주여진이죠. 요 압록강 바로 건너 건주여진. 그러고 나서 크게 해수여진, 야인여진. 그 외에도 있는데,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인 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통일해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막강해졌죠. 자, 그걸 선조는 일찌감치 알았습니다. 알게 된 이유가 선조가 피난 간 데가 의주였죠. 의주 압록강 바로 건너 누라치에 건주해진 세력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의주에 있으면서 중국 명나라 원군 요청해서 명나라 군인들 오면서 장수들이 선조한테 인사하고 지나갔겠죠. 그러면서 이 선조는 명나라 장수로부터 만주 쪽 여진 동향을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전에는 정말 우리가 여진족 그럼 오랑캐 오히려 조선에서 도와주고 그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인데 엄청나게 세력이 커져서 중국 명나라조차도 두려워할 정도가 됐다. 선조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선조는 여진족 회유 정책 또 누라치 집단이 또 어찌 되는지 동향 꾸준히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광해군이 즉위하고 나니까 당연히 선조로부터 배운 광해군 여진족에 대한 동향을 살피고 여진족 회의 정책을 씁니다. 그중에서 기미책이란 게 있는데 기미책이 뭐냐면요. 기자란 말이 말 멍에 말 머리에다 씌우는 거. 머리 전체에 씌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입 주변만 씌우기도 하죠. 그게 아마 뭐 말을 부릴 때 말이 다른 데 신경을 쓰고 그냥 오로지 자기 할 일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시골에 가면 소에도 입에 멍에를 씌우고 가는데 일하다가 옆에 있는 풀못 뜯어먹도록 그렇게 씌우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게 기자고 미자는 소고삐입니다. 그러니까 말멍에와 소고삐 이게 뭐냐면 중국이 원래 흉노족들한테 주로 하던 정책입니다. 오랑캐를 직접 정복해서 없애버리려 하는 게 아니고 적당히 고삐 지었다 놨다 달래는 겁니다. 적당히 달래는 거. 그런 걸 광해군도 여진족에. 그렇다고 여진을 뭐 쥐었다 놨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오랑캐 더 크기 전에 쳐버리자 그런 식은 아니고 여진족의 동향을 살피면서 계속 견제 정책을 한 겁니다. 또 견제 정책 하면서 정보도 꾸준히 수집했습니다. 정보 수집하기 위한 게 어떤 식이냐면요. 같은 여진이라도 누르하치 집단한테 밀려난 다른 여진족들한테 면포 같은 거, 뭐 쌀이니, 심지어는 배 같은 거 주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여진을 잘하는 통역관을 양성해서 첩자를 키우기도 하고, 그런 정책을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후금 세력이 아예 그냥 그 여진족이 통일하고 나서 나라 이름을 후금,
금나라를 이어받는다. 그러면서 후금이라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는 3대 축이 딱 형성될 정도지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누르하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명나라 땅입니다. 명나라 땅을 이었던 모순을 공격했습니다. 이 후금에서 명나라로 가는 길목입니다. 요걸 딱 공격하니까 명나라가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래서 그대로 둬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명나라가 후금을 칠 테니까 조선에서도 파병하라. 파병 요청을 합니다. 뭐 어쩌겠어요? 광해군. 광해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파병을 안 하고 싶겠죠. 임진왜란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가 나라가 쑥대밭이 돼갖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원군까지 보낼 형편이 어딨냐? 당연히 파병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조정 대신들은 이 두 가지를 들면서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파병해야 됩니다. 제조 지은. 제조, 다시 만든다. 그 말이죠. 다시 만드는 은혜. 이게 뭐냐면 조선이 망할 뻔 했는데 명나라가 도와줘서 조선이 살아났다. 그게 제조 지은입니다. 이런 명나라 은혜를 갚아야지 명나라가 어려울 때안 도와준다니 말이 되느냐? 그럽니다. 또 하나, 춘추대위. 춘추는 잘 아시죠? 공자께서 편찬한 역사책인데, 물론 뭐 역사책 좋죠. 좋은데, 좋게는 춘추대위는 역사책이면서도 합리적 사관,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사관이다. 뭐 유교 정신 자체가 좀 합리주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좋은 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에 중국만 높이고 주변은 다 낮춥니다. 중화사상. 그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중국을 높여야 된다.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 요청하면서 이걸 들고 왔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조선의 대신들이 이걸 갖고 광해군을 협박하는 겁니다. 참 제가 광해군 같으면 너희들이 그러면 가라. 군에도 안 갔다 온 놈들이 그럴 건데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반대하기는 조선 자체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열을 올렸지만, 왜 이런 역사 요즘도 하느냐는 겁니다. 거의 같지요. 거의 같습니다. 물론, 명나라 참 은혜 받았지만, 명나라가 조선 도와준 거, 공짜로 도와준 거 아닙니다. 일본이 조선 들어올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세운 슬로건이 가도 임명입니다. 가도. 임시도로 임명 명나라 들어가는 거 명나 일본이 명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조선 임시도로 좀 비껴달라 그걸 명나라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명나라 왔다 갔다 했던 상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조선이 없어지면 명나라 요동이 위태롭고 요동이 위태로우면 중원이 위태롭다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와준 겁니다. 우방이라고 강대국이라고 공짜로 도와주는 거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때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했다 했던 카터 그다 우리 한국에 와서 철수 안 하기로 하죠. 그러면서 카터 그럽니다. 미군을 한국에 주둔한 이유는 우리 미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솔직한 소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명나라 자기들 큰 난리 터지기 전에 조선에서 전쟁 끝내자 도와준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명나라가 우리가 거들떠볼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도와준 건 사실이니까. 우리 뭐, 당연히 우방이고, 섬겨왔던 나라,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명나라 도와주면 후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후금도 혼자서, 명나라도 후금을 혼자서 칠 수가 없으니까, 조선 보고 도와달라는 판에, 조선이 잘못 도와줬다. 후금한테 당할 수도 있겠지요. 광해군은 그걸 본 겁니다. 그러나 대신들 등살에 못 이겨서 결국은 파병합니다. 파병하면서 도원수 강홍립, 부원수 김경서, 그래서 1만의 정예부대를 보냅니다. 조총수를 보냈으니까 정예부대죠. 근데 여기서 하나 볼 거는요. 이 강홍립이 도원수인데 총사령관, 부사령관입니다. 이 양반은 원래 구강 직속 통역관입니다.
구황직속 폭력관을 돈수로 삼았다라는 것은 장수로서의 능력보다 외교적 능력을 보고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물론 고려 때는 전쟁 나가면 돈수, 본수, 총사령관, 부사령관 할 때 총사령관은 문신, 부사령관은 무신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광해군이 강홍립한테 바라는 게 있었겠지요. 예. 돈수, 강홍립한테 준 밀서입니다. 그대는 명나라 장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신중하게 처신하여 오직 패하지 않는 전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런 밀지를 줍니다. 명나라 요청하는데 거절할 명분도 없고 우리도 조정의 대신들이 하도 그러니까 보내긴 보내야 되겠지만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싸우지는 말아라. 병사를 아껴라. 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투 터집니다. 이 조선군이 처음으로 후금을 맞았던 데가 심합니다. 여기서 맞았는데 조총이 조금 자신 있었는데 그 조총은 임진왜란한테 일본 보고 배워서 우리도 조총을 만들었어요. 그 조총 부대가 있었는데 명나라는 철기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마병 중심인데 얼마나 기동력이 빨랐는지 그야말로 온 뭐 군인들과 말이 철갑을 두드렸는지 활과 창과 총도 피해 다녔다. 그런 것 때문에 철기군이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그런 병사들 앞에 속수무책했습니다. 그때 하필 맞바람이 불고 안개 낀 데다가 맞바람이 부니까 조총을 제대로 쏘도 못했다 그래요. 요즘처럼 막 M16처럼 쏘는 게 아니고 심지어 불부채가 쏘는데 그 시간에 기마병들이 들이닥쳐서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할 때 명나라 선발대가 사루, 한자로 치면 살려온데 여기서 전멸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조선 원군이 희망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강홍립은 역관을 내세워서 후금 부대에다 화친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가 너희들과 본래 원수진 일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겠느냐?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은 부득이한 것임을 너희 나라에서는 모르느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조선 후금 너희들하고 아무 원수진 일 없다. 명나라 때문에 할 수 없이 왔다. 이제 그만 싸우자. 그랬던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광해군 일기에서는 후금에서 먼저 화친을 요청했다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책에서는 그게 아니고 강홍립이 먼저 역관을 보내서 화친을 요청했다 뭐 그러기도 합니다. 조금 뭐 이게 다른데 어쨌든 내용은 요건데 한마디로 당시 역부족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쉽게 항복한 게 아니고 조총이 철기군한테 깨지고 더군다나 후원부대 큰 세력 명나라의 선발대가 살려오해서 전멸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크게 명나라 세력이 위축되고 후금이 크게 성장한 계기를 살리호 전투 또는 사르 전투라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전쟁이었으면 여기서 거의 명나라군이 전멸해버렸어요. 그런 마당에 계속 싸웠다가는 조선군은 전멸당하지요. 나라를 위해서 전멸당한다면 큰 뭐 그렇죠. 우리가 떠받들어줘야 되겠지만 남의 나라 원병 가서 전멸까지 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볼 때 뭐가 큰 문제가 있겠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강화 맺고 강홍립 비롯해서 항복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의 대신들은 또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저렇게 쉽게 항복하다니 강홍립은 이미 항복하고 후금에 포로가 되어 가버렸으니까 강홍립은 어쩔 수 없더라도 조선에 남아있는 강홍립의 가족들은 처단해야 된다. 벌떼같이 또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끝까지 강홍립의 가족을 돌봐줬습니다. 예, 그 이후에 후금에서도 조선은 크게 후금과 적대 관계가 아니구나 생각하고 명나라 쪽 공격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또 조선의 광해군은 그래도 조심을 하려고 계속 이미 후금에 잡혀가 있지만은 그 강홍립이 잡혀가 있으면서도 틈틈이 후금의 정세를 밀서를 써서 광해군한테 보냅니다. 그걸 통해서 광해군은 후금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이것마저도 조선의 대신들은 이러다가 명나라가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이런 거 받지 말아야 된다. 참 말도 안 되지요. 말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병사들의 훈련 상태
노총지 방어태세를 수시로 점검하고 언제 또 후금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임진왜란 같은 거또 당해서 안 된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조총 키웠더니 철기군 앞에 꼼짝 못하더라. 그래서 조총청을 화기도감으로 확대 개편해서 거기서 아예 화포를 제작해야겠다. 화포가 오히려 유일한 뭐 청나라든지 큰 외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다 생각하고 무기 제작도 노력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균형과 신뢰 외교 정책 그랬죠. 과연 광해군의 폭군으로 폐위된 명분에 속하겠습니까?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책이겠습니까? 보시죠. 광해군 쫓아내고 들어서던 인조. 딱 정책을 바꿉니다. 친명 배금. 명나라를 떠받들고 오랑캐 후금은 배척하자. 뭐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이미 기울어가는 명나라고 떠오르는 금나라인데 기울어가는 명나라 끊임없이 섬기고 떠오르는 금나라 배척했다가 깨박살 난게 정묘호란이죠. 정묘호란 그겁니다. 딱 인조 들어서고 나니까 정책이 바뀌니까 후금은 오로지 광해군 있을 때는 아 광해군은 우리 후금의 큰 두려운 존재 아니구나. 명나라 공격해서 명나라 집어삼킬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조로 딱 바뀌니까 명나라 집어삼키려니까 뒤에 있는 조선이 또 쳐들어올지 모르겠다. 뒤에부터 먼저, 뒤부터 후방부터 먼저 안정시켜야겠다. 그 때문에 쳐들어온 겁니다. 조선이 뭔 잘못을 해서 또 후금이 조선을 탐내서가 아니고 후금이 탐낸 거는 명나라고 명나라를 쳐들어갈랬더니 뒤가 무서워서 명나라하고 친하겠다 하는 조선 때문에 돌았던 게 정묘란입니다. 친명배금 내세웠던 인조와 그 대신들, 정묘란 터지자마자 후금과 화친하려고 막 덤빕니다. 상대가 안 되니까 후금이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림이 나오지만 뭐 초점막살로 막 나가니까 이러다 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얼른 화친하려고 합니다. 겨우 화친했어요. 형제의 나라를 맺으면서 후금은 형, 우리 동생 할게. 매년 또, 뭐, 면포를 1만 5천 여피를 아예 그냥 곡물로 바치고, 그러면서 화친한 겁니다. 광해군이 후금과 화친했다는 명분으로 쫓아내놓고, 자기들이 그냥 화친도 아니고, 전란으로 백성들 쑥대밭, 나라 쑥대밭 만들고 백성들 수도 없이 죽여놓고, 부랴부랴 화친을 맺은 게 정묘호란입니다. 그런 이후에도, 후금이 계속 커나가니까 우리 조선에서는 척화, 후금과 화해하는 걸 배척한다. 좋아, 아니다, 후금과 잘 화해하자. 이두 세력이 계속 싸웁니다. 이쪽은 인연과 명분. 우리가 옛날부터 공자를 모시는 성략, 유교 성략, 그래 당연히 명나라, 중화 사상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죠. 제조 지은. 춘추대의라는 큰 명분에 따라 명나라를 섬기고 금나라와 후금과 화친하는 건 배척이 된다. 그런 세력과 아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 화친하는 걸 계속 살리자. 싸웁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념 명분과 실리, 이념과 현실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 국민들은 현실을 봐라, 실리를 따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하는 사람은 꼭 명분을 먼저 싸워 내세우죠. 요두 세력이 싸우면 명분이 이깁니다. 이게 성략적 전통, 성략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성략의 잘못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죠. 결국 그렇게 싸우다가 더큰 사고 터진 게 병자호란이죠. 자, 세 번째, 인조반정 주체 세력들이 광해군을 폭군이라 몰아세웠던 명분, 세 번째 명분도 과연 제대로 된 명분이냐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광해군은 성군이다 잘했다고 그건 아닙니다. 비판받을 거 비판받아야 되죠. 그러나 뭐 폭군인 걸 다시
정상으로 돌리자.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 한것 아닙니다. 제가 요 주제를 갖고 온 것은 에드워드 할렛 카의 What is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 그 책에 나오는 말.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요걸 한번 상기하자는 뜻에서 갖고 온 겁니다. 옛날 역사 지나간 거가 아니라 오늘날에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훈을 삼자. 그런 의미에서 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